이게 계속 변화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동대기가. 신가물은 맞아. 본인이 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굴곡이 많아, 마디어. 신인 거 아닌가 궁금해하지 말고.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야. 대잔지 아닌지 궁금해요? 아니 하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여기서도 뭐 신간물이다 저기가서도 신간물이다 하니까 뭐 보이고 들리는 건 없으나 지금 현재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흘러가는 그 어떤 템포를 봐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신 때문이다 뭐 송씨 가정에서 내려오시는 어떤 뭐 그런 신가물 때문이다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이 느끼는 건 사실은 많이 없는 것 같아. 맞잖아. 근데 한 번씩 예감이나 촉이 맞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니까. 근데 선생님 볼 때는 신가물은 맞아. 본인이 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굴곡이 많아, 마디어. 사주상. 그러면 이 마디인 만큼 본인이 할수 있느냐? 못해, 근데 성격상. 왜 변덕이 죽을 텐데. 맞잖아. 아니에요? 맞아요. 한 가지로 꾸준히 못하거든. 금방 변덕을 부리고 가졌다 하더라도 아 이거 뭐야 못하겠어. 좀 힘들면 핑계를 다 대거든. 맞잖아. 그래서 뭔가 신의 길을 가거나 이 길을 간다 하면 뭔가 꾸준함도 있어야 되고 나만의 뭐 철학도 있어야 되고 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야. 근데 신가물이 있다 보니까 윗대에서 이렇게 빌어놨던 어떤 공로 안에서 명이 이제 첫 번째는 송씨까지 명이 사실은 없어. 맞잖아. 아버지 형제자들도 그렇고 내가 보니까 위 할아버지자도 그렇고 일찍이 청춘에 다한 명씩 단명사주로 해서 데리고 가셨단 말이야. 왜? 이 가정 명단 안에 그래도 뭐 신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을 많이 이렇게 공을 많이 들였던 가정이에요. 부인한테 예감, 직감, 촉 이런 거, 느낌, 꿈 이런 거는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줬다고. 왜 우리 송씨 공주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다 해서 꼭 무당을 하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이 끊어진 어떤 맥을 조금 이어가보자고 해서 그런 예감들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게 없다 하고 묻어두고 살기 시작하고 왜내 부모 엄마부터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없다거든 고집이 엄청 세거든 맞잖아. 엄마 성이 뭐지? 문이요. 우리 문씨 여사가 문 여사가 고집이 보통이 아니거든. 송씨도 그렇고 문씨도 그렇고 우리 이렇게 이북줄에 중국줄로 갖고 왔어. 그래서 업이 굉장히 커. 그래서 아버지가 움직이는 것보다 엄마가 움직였을 때 금전으로는 많이 혜택을 보고 살았을 거야 아버지가.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라 할 때는 딱 그렇게 되고 너 이렇게 하면 안돼 이러면 다안 되고.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래서 거의 엄마가 집안에서 어떤 총대 역할 가장 역할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 아버지는 한량이야. 뭐 맞아요.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 해서 통은 작은 건 아니야. 어쩔 때 되면 크겠어. 사람도 좋아 좋기는. 근데 줏대가 없어 아버지는 조금. 맞잖아. 그래서 이렇게 엄마가 시집을 오고 나서 송씨 가정도 이래 이북줄이고 중국줄이다 보니까 이런 중국에서 넘어오는 업들이 굉장히 커. 업이라면 돈 버는 거, 사업, 직업, 영업 이런 기운들이 엄청 크다고. 근데 이렇게 명이라는 거는 그딱 그냥 숨 쉬고 사는 거거든. 명이 이 송씨 가정의 자손들이 단 이렇게 단명사주를 타고 났다 보니까 금전을 주기까지에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명이 1번인데 명을 잊지 않다 보니까 금전을 주면 이명 때문을 하느라고 자꾸 새는 격이 되는 거야. 그러니 엄마가 뭐라 하면 나는 쇠가빠지 해봐도 자세 나간다고. 다 쇠 나간다고 매 이거 18번이다. 큰 맥으로 보면 어떤 자손들이 일찍이 단명사주다 보니까는 위험하고 아니면 좀 심각한 건 맞지만 우리 공주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이에 공주가 생겨 뭐 크게 우리 집에 큰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 우리 공주는 여자의 사주로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의 직성이 강하단 말이야.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타이트하다고. 네. 포켓카드 들어와도 싫은 건 싫은 거. 네. 그리고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네. 입고 싶은 건 입어야 되고,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깝깝해 본인이. 네. 너도 엄마하고 같은 마음이야. 내가 해봐도 안 되고. 네. 맞잖아.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네. 그래서 아주 똑똑한 동자가 있다, 본인한테는. 네. 본인한테는. 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막 무당하자는. 네. 동자가 아니라. 네. 그래서 똑똑하고 본인한테는 이렇게. 네. 똑똑한 명 동자가 엄마 이렇게 해 이러면 그게 직감이 딱 맞는 거야. 네. 돈 필요할 때 돈 줬잖아. 네. 내일 뭐 딱 들어가야 되는데 싶으면 딱 주잖아. 네, 네. 아니야? 맞아요. 뭔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하면 딱 그럴 일이. 네. 생기고. 네. 아니가? 맞아요. 그래서 올 한 해에는 이민영 범 뒤에는 우리 공주 같은 경우에는 이동수, 변동수, 변화수 이런 게 굉장히 많아. 사실은 그것도 궁금했단 말이야. 네네.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직장이 되었든. 네. 뭔가 자격증? 네. 뭐 문서? 네. 자격증? 이런 것도 보인단 말이야. 네.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문서 문건이 되었든. 네. 문서라면 꼭 집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게 아닌지. 네. 알지? 네. 어떤 내 거. 네. 왜? 여태까지는 내 건 줄 알았는데 자꾸 놓치는 경이야. 네네.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네.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안전자리에서도 뭔가 자꾸 이렇게 들뜸이 보이고. 네. 이게 계속 변화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짜증이 나는 거야, 이제. 네. 동대기가. 네.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자꾸 신까물이라 하고. 네. 나는 알아주지 안 하고. 네. 맞잖아. 귀신. 네. 이야기 하고. 네. 신 내리면 안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네. 네가 신이 와서 직장을 가져도 안 된다 하고. 네. 왜? 여태까지 엄마한테 돈 달라 해도 돈 달라면 내가 돈 줬고. 네. 내 자격증 따고 싶다면 자격증 줬고. 네. 허나 동정이가 주기는 준다. 근데 너가 나를 몰라주니까. 네. 네. 줬다가도 자꾸 뺏기는 격이고. 아, 네. 맞잖아. 네. 문서를 주면은 그거 갖고. 네.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활용을 못하는. 네. 거야. 그냥 됐고. 열심히. 네. 너 좋아하는 돈 문냐 벌고. 네. 돈 벌고.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네. 이민연 한 해에는. 네. 활동이 좀 많을 거야. 네. 한 자리에 그래도 안주나 잘한데. 네. 이것도 해보려고 저것도 해보려고. 근데 어떤 직업으로는 이거 다 하라고 이제 어떤 그게 딱 들어오긴 하겠지만. 네, 네. 내년부터 시작해서 33, 34, 35까지 3년간은. 네. 그래도 너의 일이 있고. 네. 너의 직장이 있고. 네. 내 것이라는 게 주어진다. 돈이나 벌어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좀 그래도 돈을 조금 벌라고 하면은 나중에 동자 얘기를 좀 잘 알아줘. 네. 그럴 땐 기회는 때가 되고 때가 되면. 네. 알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여기 지금 막 신이 아닌가 궁금해하지 말고. 네, 네. 그럼 그 안에 그런 걸 궁금해하는 귀신도 있겠지. 네, 네, 네. 발동을 한단 말이야. 네, 네. 오늘 이렇게 찾아줬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도록.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쌤을 보도록.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봤어? 네. 감사합니다. 땡땡. 안녕. 안녕히 계세요. 오늘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업이 굉장히 이렇게 크게 들어온 사례자였는데 이렇게 느낌, 예감, 직감들이 너무 이렇게 정확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신이다, 아니다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 내림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아니면 제자인가 하는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오늘 볼 때는 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직업이나 사업이나 영업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하는 것도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